장수장 끊었고. 이 친구들은 카르타고 노바로 갑니다. 카르타고는 집으로 또 쪽에 거점이 남아 있고요. 틴지스와 과데스가 남아 있고. 일단 톨레툼 쪽으로 접근했고요. 젠포리온의 반란군 한번 더 잡았고. 보스님 안녕하세요. 손도기병이 뭔데요? 쓰레기 위키에 나온 정보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병이면은 귀족기마도 있고 그냥 경기병인데 다른 애들 없는데? 이 뭐한 새끼야 이거? I live to serve my people. 아 공화정이 나와요? 자 톨레툼 먹었고
Let me fight. Warriors all. For the tribe. 우리 미소사까지 못 가네. 그 당황일까요? 그게 당황일까요? 분노일까요? 자, 볼로빌리스 치고 욕이라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이게 빡치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그게 욕이 아니지.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Is there nothing else? Moving out. Go faster, you slags. Gathering supplies. 자, 일단 면세해 주고요. For the tribe. Is there nothing else? Moving out. Go faster, you slags. 턴 넘깁니다. 빠따 이슴땀을 먹는데 왜 살이 빠집니까? 아, 먹으면 쪄야지. The sword was drawn, but now it's bloodied. End this feud. We offer peace today, or the sword tomorrow. 양파 깝지 마라. 아, 야채만 있어요? 코끼리가 야채만 먹습니다. 고기 안 먹고. 가르타고 잔당이었고 자, 리비소사 먹고요. 아, 그래요.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자, 톨레툼. 자, 5대 방금 뭐예요? 오머시기 망했지. 오레탄이었나? 뭐 아무튼 오레탄이든 뭐든 내가 알게 먹겠어요. 자, 얘는 팅기스로 가고 얘는 서쪽으로 가고 야, 플러스다, 플러스. 치안 수치가 플러스다. 턴 넘깁니다. 이 개새끼가 암살하려고 그랬나 보다. 발란은 이보 심해 터졌고요. 설마 이보 심해 터질까 싶었는데 진짜 이보 심해 터지네.
38도. 자, 루트비스 치고. 자, 틴지스 치고. 자, 볼리블리스하고 저기 시가에 군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반란군 때문에 만들어준 겁니다. 반란군 때문에 습하죠. 더운 데다가 습하죠, 그죠? 이 친구들은 코르도바 쪽으로 가고. 아, 스트루카에는 지금 병력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함락 못 시키겠죠? 되네? 되네? 저 왜 되지? Can I finish my wine? 제 면세 좀 턴 넘깁니다. 강아지 쇼가 있던 것 같아. 양파! 멍멍이는 지금 밥 달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 멍멍이 계속 야옹야옹 들리죠? We come to you in strength to speak words of strength. Reply then.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방송 끝나고 주려고. 방송이 아마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반란은 틴지스에 터졌습니다. 자, 한 대 좀 모아줍니다.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필요할 것 같네요. 시시스의 함대 하나 만들어주고요.
my wine? March! Now! I am ready! Stragglers will be left behind! 자, 스트레스 망했고. 이 새끼 적이냐? 적이네. 야, 근데 여기에 적군 있네. 적군 있어. 루고스의 한계 군단이 주둔해 있네요. 시브랄. 좀 쉽게 쉽게 갔으면 좋겠다. 이제 어차피 게임을 진행하는 의미도 없는데 좀 쉽게 쉽게 그 내가 이제 동쪽을 치면은 동쪽을 열어주고 서쪽을 치면은 서쪽을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그럼 컴퓨터도 덜 고생할 거고 나도 덜 고생할 텐데 시발놈이 한 군단을 저기 주둔시켜놨단 말이죠, 그죠? 토할 것 같네요. 정말 토할 것 같아. 자, 가데스 치고 생각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CPU하고 그래픽카드 돌리면서 이 게임을 이제 돌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빨리빨리 끝내고 그죠? 빨리빨리 끝내고 한국인들처럼 이 게임을 이제 안 돌리면 컴퓨터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Is there nothing else? On the move, lads. 대충은 여기다가 배치해 줍니다. 다음 턴에 합세해서 공격해 주죠. 틴지스의 군대 하나 만들어 주죠. 턴 넘기고. 약한 소리니 무슨 약한 소리야. 나만큼 미래한 사람이 어딨어요. 아마 나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 없을걸. 야, 그래도 이걸 이기네요. 장하다. 파시스트 새끼들 잡아 죽여버리자. 자, 리비아 망했고 외국인 중에도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해고는 잽이 안 되네요. 아까 루고스에 주둔하고 있던 군단이죠.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잡았고.
잘 마무리해 버리고. 좋아요 좀 눌러달라는데 누르는 놈이 아무도 없네. 누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네. 자. 자, 코로도바 털었고요. 트레타니 망했고 쟤는 포르투갈 쪽으로 갑니다. 자, 칙명은 노미디아에 깔고요. 싫어요 누르지 말고 좋아요 좀 눌러요. 좋아요 누르는데 돈이 드니 뭐가 드니. 오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오늘 의욕이 안 날까?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별로일까? 자 루고스 치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데 루고스 또 지원군이 왔습니다. 그새 자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한테 지원군이 있었어요. 에메티카는 얘들로 함락을 못 시킬 거예요. 지원군도 같이 와서 그 부두를 팹시다. 제보라 치고 야 4단계 난 저렇게 건물을 고티어까지 안 올려서 저런 거 신기해요. 자 가이톨리 놈들 망했고 깔끔하게 가르타고의 구원을 조졌고요. 운이 좋았어. 하, 그냥 니 맘대로 하세요 다들. 니 맘대로 하세요. 니들 맘대로 하십시오. 자, 얘 남쪽으로 오고 로고스에 있는 애들은 남쪽으로 네, 내려옵니다. 뭐 남쪽에 그 올리시퍼 쪽으로는 고맙습니다. 말이 이렇게 바뀐다. 올리시퍼는 얘들로 아마 함락이 될 텐데 아, 그래도 일단 보내줍니다. 싫어요하고 좋아요를 동시에 누를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같은 영상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누를 수 있나요? Why? My business하고 무역이 되네. Courage, but wisdom too should be. 무역이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네. 자, 드디어 이번 턴에 끝이 날 겁니다. 안 돼요. 하나만 돼. 좋으면서 싫을 수도 있잖아. 구글 이 씹새끼들이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네요. 자, 베토네스까지 암락을 시켰습니다. 끝. 베네티족이 없고요. 1시간 나면 어제 깰 것 같다고 내가 그랬었었는데 1시간 24초 걸렸네. 자, 켈트. 네, 그냥 켈트입니다. 켈트. 73턴째고요. 기원전 212년이고 100하고 62번 전투했고 그 중에 두 번을 직접 전투했습니다. 직접 했고요. 뭐 그렇다네. 자, 목표는 아, 요거는 그냥 임시 미션이에요. 대목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세율은 그렇고요. 그 야만족은 내정이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내가 그냥 내정을 잘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야만족 내정이 그냥 원래 십창인 건지. 나는 건물을 막 올려도 막 돈이 막 수입이 막 좋아지지가 않던데 AI는 되게 잘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진행을 했고 요건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한 단계 올린 상태에서 1300원 들어옵니다. 1300원. 요 부족의회 기술이 아직 연구가 덜 됐습니다. 얘들 연구가 끝나면은 부패도도 줄고 세율도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겠네. 그죠? 한 4-5천원 정도 들어올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연구해주세요. 꼭 연구해주세요. 요거는 재보충률 올려주는데 요거 턴 몇 턴 안 걸리거든요. 요게 있으면 이제 게임이 많이 편해져요. 전투할 때 전략적인 면에서 나는 항우니까 전술적으로 다 깰 수 있다. 나는 항우 같은 사람이니까 전술적으로 다 깨부술 수 있다. 산을 뽑아던질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찍지 마십시오. 그냥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도타로 캠페인을 낄 때는 이제 전략이 전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방하고 한신이가 이제 중국을 먹은 거겠죠. 야하게 둘 사이에 끼어서 그럼 좀 표현이 그런가. 제일 높은 수입이 제일 높은 것은 갈라이키아, 누미디아, 갈리아 트란살피아, 갈리아 키살피나, 히스타니아, 키테이로, 그 다음 히스파니아, 울테이오르, 마우레타니아, 루시타니아 쭉 내려오는데 갈라이키아는 지금 보면은 칙령이 적용이 안 되네. 제일 높네. 자, 그 다음에 전략 지도나 보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다 이길 것 같으면은 저건 안 찍어도 될 것 같다고요. 다 이길 테니까 말 그대로 나처럼 이제 자전으로 미는 사람들이나 저런 게 중요하지. 자, 베네티족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로마의 동맹입니다. 그 로마가 베네티족하고 무슨 로마 그때 장군이 누구죠? 스키피오인가요? 독재가는 파울루스였나? 아무튼 걔들이 무슨 섹스비디오 같은 거라도 갖고 있는지 내가 이제 로마의 속국들을 공격을 했을 때 로마가 항상 걔들을 배신하고 제 편을 들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게임에서도 그런지 아니면 그냥 이번 게임이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리아 지역, 요 알프스 이남 지역 다 통일하고 이탈리아로 쭉 내려오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 다음에 1티어에 그 자, 그리고 1티어에요 켈트 전사대라는 친구들이 나와요. 켈트 전사대 그냥 요거 건물 요 장인의 거죠. 요 기본적인 건물인데 요거 하나 지어주면 나오거든요. 얘들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의건명대 뽑고 그 다음에 서약전사대 뽑고 그러면은 물론 더 세겠죠. 더 센데 근데 이제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1티어의 클전사대로도 충분히 야전에서 상대방 병력을 잘 갈가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전비도 얘가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끝까지 쓰면 된다. 그 이상의 그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별거 없고. 생각해보니까 얘들 정의 장병대가 없네. 시끄러! 기병은 요 2티어짜리에 경기병 있고요. 그다음 4티어에 귀족 기마대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켈트 전사대 미셔도 되고 기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2티어짜리에 쳐서 경기병 가지고 그냥 깔짝깔짝거리면서 그 경기병이 그 뭡니까? 펠타스트 그런 거 잡나?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거나 견제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중기병인 귀족 기마대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켈트 부족이에요, 얘들. 평범한 켈트 조시다. 아, 저 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상스러운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심려를 많이 주워 말이 좀 이상하네. 자, 그래서 베네틱 깼고, 알로브레스 깼고, 보이족 깼고, 그 다음에 에스트리아, 이노죠? 에트루리아죠. 에트루리아 깼고, 가이툴리 깼었고, 가라반티아 깼고, 인수브레스 깼고, 리구리아 깼고, 마사이실리 깼고, 마실리아 깼고, 마실리족 깼고, 마우리 새끼들 깼고, 그 다음 삼리움족 옛날에 깼었고, 타르벨리 최근에 깼죠, 그죠? 베네티 방금 깼고, 볼카이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리비아는 그저께인가 어젠가 깼었죠, 그죠? 그저께 깼었지. 그래서 볼카이 한 개 남았어. 볼카이 한 개 남았는데, 요 첫 번째 팩은, 이게 로마2의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2의 전부는 끝이 없고, 요거는 그냥 한니발 캠페인에서 제가 반쯤 했다. 어쩌다 보니까 반쯤 최근에 그냥 하루에 한 개씩 막 그렇게 깨면서 쭉 진행을 했는데 반을 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쉬다가 저는 이제 우리 야옹이들 밥 주고 해야 되거든. 밥 주고 해야 되는데 밥 주고 와서 시작도 별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밥 주고 와서 볼카이로 하지 뭐. 볼카이도 1티어의 켈치 전사대가 나오고 2티어의 창전사대, 3티어의 얘들은 창병대가 나오네. 근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귀족 창병대하고 정예 창병대가 있네요. 아까 걔들은 없었었는데. 자, 기병은 경기병. 그 다음에 중납기 마대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귀족기 마대 있고 원래 얘들이 있었구나. 중각기 마대가 있네요. 이게 팩션마다 마이너 팩션이라도 팩션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나눠놨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지. 자, 아무튼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오늘 좀 더 할 겁니다. 오늘 볼카이를 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 토토로 2에 한니발 캠페인의 베네티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옹이 멍멍이 태형 멍멍이 태형 좋아? 태형 싫어? 태형 싫어에는 좀 늦게 대답했잖아. 전 좋단 말하니까. 자, 이따 뵙겠습니다.